여러분 또 인사드립니다. 지금이 그 토요일 오전 11시 24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예고를 했듯이 이번에는 그 좌파 역사학계 거두인 현대사 학자인 그 서중성님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필기를 하면서 요즘에는 좀 필기를 하면서 할 얘기가 있어서 필기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대한민국 좌파 역사학계의 거두 현대사 학자 서중석 이렇게 이제 필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서중석님을 언제 그 만났냐면은 만나게 된 그 서중석님을 만나게 된 계기를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서중석님을 만난 것은 강원도 최전방 시골에서 그 지금으로 말하면 대안학교 중학교 과정의 대안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이분을 이제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과 제자 사이죠. 그랬던 것인데 우선 그럼 그 대안학교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대안학교 그가 처음 누가 그 대안학교를 운영했었냐면은 그 김용운이라는 분이 대안학교를 운영하다가 그분이 대안학교를 운영했었어요. 운영했었습니다. 김용운 하다가 뭐 운영이 잘 안 되니까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듯이 전부 다 그 가난한 집 자손들을 마다가 이렇게 가르치니까 학비도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교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를 운영하다가 그 김용운이라는 분이 이 학교를 이제 폐교를 시켰단 말이죠. 폐교를 시켜가지고 이제 건물만 학교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폐교 건물로 방치되어 있던 상태에서 이제 유지택이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유지택이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또 그 학교를 이제 운영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럼 그 유지택이라는 사람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보이시죠? 이분이 유지택입니다. 여기 보면 기호 2번 유지택 신민당 이렇게 썼잖아요. 여기 보면 어떻게 나와있냐면 국민대학 법학과 졸업 영안고등공민학교 교장 그 이제 그 양구군정자문위원 대한농협이사 감사 양구대공지도위원 양구축산업협동조합 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짓밟히고 버림받는 농민과 소외당하는 서민 계층을 위해 이 몸 다 바치기로 결심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이제 그 얘기를 실었네요. 그 이제 신민당의 신민당으로서 이제 지방 그 지방의회 군의회인지 아마 거기에 그 출마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그 우리 그 대안학교의 교장을 했던 분인데. 이 유지택이란 분이 체격이 작았어요. 이 유지택이란 분이 우리 아버지와 체격이 아주 거의 같았습니다. 똑같았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그 이분이 체격이 호리호리하고 키가 작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성품이 아주 부드러웠죠. 근데 여기 보면 국민대학 법학과 졸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국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는데 주간을 졸업한 것이 아니고 야간 법대를 졸업했다래요. 이 양반이 이제 전라도 출신인데 전라도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고아랍니다. 부모도 없고 이제 고아 생활 고아로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에 부딪혀서 이제 돈을 벌고 고생을 하다가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국민대학 야간법학과를 졸업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국민대학 야간법학과를 졸업하고 그 강원도에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전라도 사람 전라도에서 태어난 고아니까 아무 연고도 없는 강원도 그 양구에 내려와가지고 대안학교를 운영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대안학교 그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어떤 농사를 지었냐면은 3만 평에다가 이 무슨 농사를 지었냐면 이 옥수수 농사를 지었어요. 그게 무슨 옥수수냐면은 그 황옥. 여러분들 그 누런 옥수수 있잖아요. 그걸 3만 평을 재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양반이 농사 지을 때는 기계로 농사를 하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100% 사람 인력으로 농사를 짓던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옥수수 농장을 3만 평을 하니까 얼마나 그 일이 많겠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옥수수가 옥수수 벼 이런 그 농사가 남는 게 없습니다. 뭐 비료값 인건비 뭐 이런 거 제하고 나면 오히려 적자 날 때가 많아요. 적자 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농사를 지으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이제 그 거기가 군인 지역이니까 최전방 군인 지역이니까 사단 이제 관할 사단장하고 이제 잘 통해가지고 관할 사단장한테 꿀 농사도 하고 그랬어요. 꿀벌도 치고 그랬었는데 이 꿀을 뜨면은 꿀 한 통자씩을 꼭 이 사단장한테 선물을 주는 겁니다. 이 꿀 한 통, 이 막걸리 통 있잖아요. 여러분, 그 큰 막걸리 통. 그런 꿀 한 통을 사단장한테다 꼭 선물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은 뭐 꿀을, 지금은 꿀을 잘 안 먹는다래요. 지금은 뭐 당뇨병들이 많아가지고 꿀을 잘 안 먹는다는, 뭐 꿀을 먹었다 해서 당뇨병이 걸리는 건 아닌데, 하여튼 당뇨병에 걸리다 보면 이 단 음식을 좀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요즘에는 꿀을 잘 안 먹는다 그랬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꿀을 많이들 먹었습니다. 이 1등 상품이었어요. 이 꿀을 선물하는 걸 최고의 그 선물로 알았던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단장하고 그렇게 친분을 터가지고 사단장이 이제 그 서울대 다니다 군대 온 사람 고려대 다니다가 군대 온 사람 이런 엘리트 병사들을 추려가지고 이제 군에 그 학교에 대안학교에 교사를 보냈던 것이죠. 그 대안학교에 교사를 보내면 말이 군인이지 3년간 이렇게 사복을 입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3년 동안 사복을 입고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3년이 지나면 제대장이 이제 사단장이 꽝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3년 동안 병력 의무를 피했다. 이래서 이제 제대를 시키 거든요. 그때만 해도 어두웠죠. 어두웠던 시절인데 그때가 어떤 시절이었었냐면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정희가 통치할 박정희가 이제 그 정권을 잡고 박정희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신이 한참 그 맹위를 떨치던 그런 시절에 학교 교사로 이제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그 뭐 돌아가셨다 그래요. 내가 돌아가셨던 말을 들었는데 이분도 나이가 많죠. 돌아가셨다는 뭐 90, 지금 살았으면 아무리 뭐 92인지 3인지 아마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가 워낙 많으시니까 네,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고향에 가니까 이 저 명절 때 고향 추석을 새로 고향에 가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이 양반이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뭐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아들 하나는 백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 박약하다 그 말이죠. 이 지능이 몸은 성장을 해도 지능은 어린애 상태 그대로 있는. 그러니까 이 애들 지능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 정신박약아라고 합시다. 아들 하나가. 근데 남의 얘기는 듣건 남의 얘기를 듣건 몰라요.
직접 그 사람을 만나봐야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엔 말이죠. 이 대한민국이 경쟁사회다 보니까 쓸데없는 이 경쟁, 빗나간 경쟁심에서 사로잡혀가지고 괜히 남을 헐뜯습니다. 나도 근데 전번에도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모잘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내가 지금 모잘린 사람입니까? 아,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모잘린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면은 진짜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똑똑한 나라입니다. 똑똑한 나라가 똑똑한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나같이 덜 똑똑한 사람이 모잘린다는 취급을 받을 정도입니다. 나같이 이런 사람도 모잘린다는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남의 얘기는 듣질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떠도는 풍문. 남이 괜히 그 입방아 찧는 얘기 이런 얘기는 진실과는 거리가 먼 헛소문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유지태 이분한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 하나는 그 정신박약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직접 이 유지택이라는 분의 아들을 만나보지를 못했으니까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내가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멀쩡한 나도 이렇게 뭐 모잘린다는 취급을 소문으로 이렇게 자꾸 모잘래 이럴 정도니까 아마 유지택 씨 아들도 그런 차원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아들 하나는 그 정신박약아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소문이 있었고 또 아들 하나는 그 강원대 법대를 졸업했다래요. 아, 강원대 법대를 졸업한 게 아니고 강원대 법대를 다니다가 등산을 했다래요. 이 유지택분의 아들이 그 등산을 좋아했나 보죠. 그래서 이제 강원대 법대를 다니면서 등산을 갔는데 이 뭐 길을 잘못 들었는지 이 길을 잃었는지 얼었다래요. 얼어 죽었다래요. 그러니까 저체온증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들 둘이 다 소용없게 된 겁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소문없게 된 거예요. 아들 하나는 정신지체화가 됐고 아들 하나는 강원대 법대를 다니다가 등산 가서 산행해서 죽었다. 산행해서 저체온증으로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 둘이 다 쓸모가 없게 됐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부인이 누구냐면 백승정이라는 사람인데 그 숙명여고 숙명여고를 그때 당시에는 그 숙명여고를 나면 참 그 숙명여고를 나왔어도 인텔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엘리트라고 할 정도였었죠. 그렇게 그 당시에는 여자가 그렇게 숙명여고도 나오는 사람이 드물었었어요. 하여튼 그랬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내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이분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이분하고 또 법정 투쟁까지 오래 했습니다. 소송을 오래 끌었어요. 소송을 오래 끌은 게 뭐냐면은 나는 뭐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법에 대해서는 뭐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는 내가 뭐 얘기할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윤리적으로 볼 때 법을 떠나서 윤리적으로 볼 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의 주제는 어디까지나 이 유지택이라는 사람이 아니고 서준석이라는 분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이 서준석님이기는 하지만 서준석님의 얘기는 이렇게 다음 기회로 하기로 하고 이 유지택이라는 분의 얘기를 더 오래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나는 뭐 법대를 전공한 그 법학자가 아니니까 법률상의 이론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윤리적으로 볼 땐 그래요. 윤리적으로 볼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럼 강원도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전라도에서 고아 출신의 사람이 아무 연고도 없는 강원도 최전방에 와가지고 3만 평의 땅을 물론 그거를 3만 평의 땅을 개간하느라고 뭐 노력은 많이 들였겠죠.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많이 들였다 해도 그 땅이 임자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유지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 땅이 거기가 최전방인데 유교 전에는 이북이었습니다. 유교가 일어나기 전에 이북 땅이었었는데 유교가 터지고 나서 수북지구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등기를 가진 등기 소유자는 북한에 있다든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랬을 것이라고 난 짐작을 해요. 분명히 그 땅이 국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유지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근데 그 사유지인데 그러면 남의 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남의 땅에 들어가서 경작을 하고 그거를 해가지고서는 맨 나중엔 자기 땅이라고 등기까지 내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 때문에 이제 그 우리 아버지가 이 사람을 고소를 한 겁니다. 고소를 걸어서 이 사람하고 그 우리 아버지하고 오랫동안 그 소송 관계를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농민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농민이 시골에서 볼품없는 허름한 작업복이나 걸치고 흙을 묻히고 이렇게 일을 하니까 때에 따라서는 뭐 사람같이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민을 인간적으로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엔 말이죠. 내가 이 시간에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착각을 했습니다. 무슨 착각을 했느냐. 사람이 지식이 많으면 지식에 비례해서 인격도 높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내가 어렸을 때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는 공부 학교를 뭐 서울대라든가 이런 게 아주 이름 있는 학교를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보면 그런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면 바짝 얼었었습니다. 긴장을 해가지고 바짝 얼어서 얼고 그랬었는데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 지식과 인격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지식이 아무리 높아도 인격은 땅에 떨어진 사람이 있고 지식은 낮아도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지식과 인격은 비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듭되는 얘기지만 농민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농민들이 지식은 낮을지언정 인격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내가 왜 얘기를 한 거아니에요. 아까도 이 양반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이제 오랜 동안 법정 소송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법정 소송을 하는 건 어디까지나 이 소송적인 문제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얼굴을 붉히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만나면 이렇게 서로 참 친밀감 있게 악수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서 참 우리 아버지도 내가 뭐 우리 아버지라 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도 농민으로서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어쨌든 간에 뭐 잘못했든 잘했든 간에 이 사람도 뭐 인간적으로는 그런 면이 있었다. 훌륭한 점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참 나도 그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그 선생님들을 겪어봤는데 내가 이 유지택이라는 분은 이런 선생님은 내가 처음 봤습니다. 그게 내가 왜 처음 봤냐면은 어느 날 학생들을 전부 교장 선생님의 명령이라 학생들을 전부 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갔더니 그때 당시 우리 대안학교 학생이 이 마을에 가서 그 뭐 좀 이렇게 못된 짓을 했었나 봐요. 남을 뭐 뒤들여 폈는지 뭐 아니면 좀 뭐 도둑질을 했는지 상점에 들어가 도둑질을 했는지 아마 뭐 이렇게 못된 짓을 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렇게 말썽이 생겨가지고 이 학교까지 막 탄원이 들어오고 그랬단 말이죠. 네가 너 유지태기가 학교 교장이라는데 어떻게 애들을 가르쳤길래 이렇게 너희 학교 학생들이 와서 마을에 와서 이렇게 무리를 일으켰느냐. 이래가지고 이 유지택이라는 분이 마을 사람들한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다 교장 선생님이 모이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실에 들어가니까
그때 뭐 여는 선생님들은 없었어요. 그 여러 그 학생들을 맡아놓고 이 유지택이라는 교장 선생님이 연단에서 있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렇게 이렇게 가르쳤느냐? 나는 그렇게 가르치질 않았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빗나간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응?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내가 이게 잘못 전달을 시키고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초리를 준비했더라고. 해초리를 이렇게 다 애들한테 나눠줘.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잘못 가르친 죄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때려라. 이렇게 단상에서 이렇게 이 종아리 바지를 걷어 올리더라고. 바지를 걷어 올리는데 이 맨 앞에 서 있는 맨 앞에 앉아 있는 애부터 나와라 해가지고 나를 때려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지금 나를 때려라고 선생이 그러니까 그때만 요즘은 뭐 세상이 바뀌었지만 내가 학교 다닐 땐 선생님이라면 뭐 하늘 같은 존재거든요. 선생님 말에 거역을 한다든가 선생님을 뭐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이 이 바지를 걷어 올리고 종아리를 때려라 하면서 회초리를 나눠주고 그러니까 머뭇머뭇하죠. 머뭇거리니까 빨리 나와. 너 앞에 너부터 나와. 날 때 종아리를 때려라. 내가 너희들을 잘못 가르쳤다.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때리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종아리로 교장 선생님을 때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 그러니까 이 양반이 참 그, 아,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요. 지금은 그 대안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운영을 안 하고 문을 닫고 이제 있는데 폐교로 된 거죠. 근데 이 양반이 참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전라도에서 고아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고학을 했고 자기가 돈을 벌어서 고학을 하고 또 국민대 배워야 한다는 일념으로 국민대 야간 법대를 졸업해가지고 강원도 시골에 내려와가지고 그 남는 게 없는 그 옥수수 재배를 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얘기를 꺼냈으니까 다음 서중성님의 얘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중성님이라면은 잠깐 서중성님의 얼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분이 서중석님입니다. 서중석 그 현대사의 이제 거두죠. 그래서 내가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이제 그 시대별로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시대별로 나누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주관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것은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뭐 개의하지 마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대사라고 하면은 그 단군 시대부터 우리나라 그 역사를 볼 때 단군 시대부터 이제 그 고구려, 신라, 백제 이런 삼국 시대를 말한다 이렇게 내가 분류를 한 거고, 중세사는 이제 그 삼국 시대가 가고 그다음에 아니 여기 내가 필기를 잘못했습니다. 삼국 시대가 가고 그다음에 어떤 시대가 있었나요? 고려 시대가 있었잖아요. 고려 시대. 고려 시대에서 조선 후기까지가 이제 중세사라고 난 봅니다. 그리고 현대사라는 건 뭐냐?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를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 그리고 대한민국 이것을 이제 현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중성님은 이 현대사를 전공했다 이겁니다. 현대사. 그러니까 서중성님이 전공한 부분은 이겁니다. 구한말,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이것을 이제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역사라 하지만 역사라고 하면은 그 범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역사라고 하면 뭐 단군 시대부터 오늘날 대한민국까지 아우르면은 이게 뭐 한없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에서도 세분화돼 가지고 이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현대사 역사 중에서도 현대사를 전공한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현대사를 전공한 사람은 이 고대사를 잘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헷갈리거나 또 전문적으로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야가 이 현대사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학자 현대사학 박사입니다. 네, 이렇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좌파란 것은 뭐냐? 이 좌파. 좌파란 게 뭐냐? 이 서중성 님이 좌파 역사학의 고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또 한번 새 창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파와 좌파. 여러분 말이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것이 좌파입니다. 이것이 우파입니다. 극우. 여기는 극좌. 극좌는 이제 이렇습니다. 극좌는 공산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극우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러면 이 중간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극좌와 극우 이 가운데 중간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 정도 위치를 차지한 것이 뭐냐면은 중도 좌파입니다. 중도 좌파. 그다음에 요 정도의 그 위치를 차지한 것이 요 정도의 위치를 차지한 것이 뭐냐면은 그 중도 우파입니다. 네. 이것도 내가 개인적인 견해니까 동의를 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개인적인 얘기라는 걸 알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서중석 역사학자는 좌파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좌파라고 얘기했는데 극좌는 아닙니다. 예, 극좌는 아니죠. 극좌는 아닙니다. 이 극좌라는 것은 이 공산주의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극좌는 아니고, 이 서중성 님이 유치한 그 위치가 여기라고 난 봅니다. 중도좌파라고 나는 봅니다. 왜 그 중도좌파라고 내가 하느냐면은 이 서중성 님은 그러니까 좌파니까 중도 좌파도 좌파거든요. 어쨌든 좌파니까.
좌파니까 우파들이 영웅화하는 이승만과 박정희는 우파들이 아주 영웅시합니다. 그런데 이 좌파들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비난합니다. 영웅시하지 않죠. 이 좌파들은 내가 이 얘기는 또 더 다음에 또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승만과 박정희를 이제 그 비난을 한 반면에 김구를 영웅시합니다. 김구를 영웅시하고 그 다음에 그 이 서중성님은 말이죠. 여운형 진보당의 진보당 당수가 있었는데 진보당 당수의 그 농림부 이승만 시절에 그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진보당수 조 하여튼 지금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여튼 여운형과 진보당수의 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서중성님이 이 여운형과 그를 좋아 김구 여운형 그다음에 그 하여튼 이 진보당수 이런 좋아한다래요. 그걸로 봐서 그런 성향으로 봐서 서중성님은 이 중도 좌파라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중성님은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김정은이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정은과 김일성이는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김구하고 그 다음에 그 여운형 그 다음에 그 이 사형당한 진보당수가 있는데 지금 어떤 이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데 이렇게 정신을 집중하다 보면 이 다른 게 막히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생각나면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성령으로 봐서 이렇게 그 중도 좌파에 속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중성님은 이 중도 좌파에 속하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다음 페이지를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그러니까 좌파를 요즘에 말이죠. 좌파를 또 뭐라고도 하냐면은 진보라고도 얘기를 해요. 진보. 그 우파를 보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보수. 자유보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유보수. 민주보수.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럼 좌파와 우파는 뭐냐? 이 개념 정리가 이 좌파와 우파는 무엇인가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려면은 이 주제만 가지고 한 3시간 동안을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그 의미 개념 정리가 어렵습니다. 무엇이 좌파고 무엇이 우파인가 이렇게 따지고 들면은 굉장히 또 이게 어려워지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얘기가 나오고 굉장히 얘기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게 좌파고 어떤 게 우파냐 이런 걸 그 구별하는 그런 특징을 내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근데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요즘에는 그 좌파를 진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은 말 바꾸기 공화국이죠. 말을 그렇게 잘 바꿉니다, 한국이. 네, 좌파를 진보라고 하는 건 난 잘못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파를 또 보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잘못된 얘기다 그렇게 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냥 좌파 우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보십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좌파, 무엇이 좌파고 무엇이 우파인가, 이 개념 정리가 상당히 아주 굉장히 어렵고 추상적인 얘기들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특징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좌파, 우파. 내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좌파 서중성님에 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승열이가 좌파인가? 같은 좌파니까 이렇게 저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좌파에 속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먼저 페이지에 내가 얘기를 했지만, 먼저 페이지에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요 중도 우파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이승열. 완전히 이런 우파는 아니고 중도 우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중도 우파에 속하다 보니까 좌측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도 존중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페이지로 돌아오면은 우선 그 좌파는 이렇습니다. 이래서 이 특징을 이렇게 보면은 좌파나 우파의 이렇게 특징을 보면은 쉽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좌파인지, 저 사람이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우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쉽게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개념 정리를 알아내려고 하면 힘들어져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좌파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우파란 것은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파악하려면 어려워지는데, 이 특징을 보고 파악하려면 쉬워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 좌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비난하고, 김구, 여운형, 진보당 당수, 이 조, 또 아직까지도 내가 떠오르지 않았는데, 조봉암. 네. 이제 떠오르네. 그래서 좌파들의 특징은 겁니다. 이승만과 박정희를 비난하고, 김구, 여운형, 진보당 당수, 조봉암을 좋게 평가한다. 그런데 우파는 김구, 여운형을 비난하고 이승만과 박정희를 좋게 평가한다 이겁니다. 네. 그렇고 여기 보십시오. 또 북한의 김씨 일가.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북한의 김씨 일가를 선의의 대상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의의 대상자로 봐가지고 그 사람들도 우리 같은 민족인데 그렇게 그 나쁜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느냐, 뭐 핵을 가지고 남한을 때려 부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 선의로 김일성 그 다음에 뭐 김정일 김정은이를 이렇게 선의로 본다는 것이죠. 좋은 의미로 보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대화를 추구하고 평화의 협정을 맺고 연방제로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파 사람들은 김씨 일가를 악으로 보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하고 같은 피를 가졌지만은 너네들 봐라, 유교도 일으켰어. 그들은 호시탐탐 남한을 침략해가지고 남한을 집어먹을 그런 생각이 항시 저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유지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우파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걸 얘기를 했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좌파와 우파를 개념적으로 정리하기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그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좌파냐, 어떤 사람이 우파냐, 이거를 분류하기가 상당히 그 애매한 면인도 있습니다. 이 개념 정리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특징을 보면은 좌파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우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특징을 보면은 쉽게 구별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과 박정희를 비난하고 김구를 아주 영웅시 여기고 여운형을 그러고 또 진보당 당수 조봉암을 띄우고 이런 사람이 좌파죠. 그리고 김구 여운형을 비판하고 이승만과 박정희를 아주 축겨 세우는 그게 이제 우파인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또 한번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서중성님은 중도 좌파에 속한 인물이다. 그리고 이승열이는 중도 우파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중도 우파입니다. 중도 좌파와 우파입니다. 예, 네. 그랬던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첫째 시간이거든요. 현대사학자 그 서중성님의 처음 시간입니다. 그래서 좌파와 우파를 구별하는 그런 특징들을 얘기를 했고 나는 그 좌파인 서중성님을 이렇게 올리지만은 그러는 나는 성향이 좌파 성향이 아니고 중도 우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도 우파라는 건 뭐냐면은 우파적인 성향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좌파들의 말을 전혀 아주 이렇게 담을 쌓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걸 중도 우파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이 녹화를 시작한 지가 44분을 지금 경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끊었다가 일단 첫 번째 회는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 두 번째서부터 이제 그 서중성님의 본격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